이거는 이것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제 그 애들 성적으로는 그해 교생을 교생 실습하고 달라는 학생을 보통 교생이 4월에 오잖아요. 그 친구를 한 달 하니까 뭐 맛이나 뭔가. 근데 당신 그 혹시 교육 기부를 좀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와서 계속해서 내 수업 봐. 그러면서 애들 하반 애들 수업 하는데 좀 도와주면 어때? 그랬더니 이 친구가 흔쾌히 오케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선생님들은 이거 부담스러워 합니다. 내 수업을 듣는 거 하고 와서 봐. 그게 부담스러워하지. 점점 뻔뻔스러운 것 같아. 그냥 와서, 아이, 뭐, 그때까지 봐. 못하는데 가서 봐주면 되지. 그래서 한 분을 교생 선생님하고, 에라, 이런 김에 또 영어 단톡방이 3,000명, 최대 인원이 3,000명이에요. 제, 혹시 발령, 임용고시 붙으시고, 발령 대기 준비 계신 분 계세요? 그분 제 수업 공유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애들 하반 애들 수업 보시고 애들 수업 도와주시고 그런대요. 두 분 발령대기죠. 그 다음 사대생이 그래서 그 친구들을 도움을 받아서 일주일에 3시간 영어 시간에 각각 한 분씩 오셔서 수업을 한 학기 동안 관찰했는데 여기에 가보시면 그분들과 아이들이 교감을 나눈 대화들이 나와요. 저는 이제 대신에 교장 선생님 명의로 교육기부 증서 그것만 해서 뒀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도움이 되는 거죠. 다만 수업을 공개해야 한다는 그것이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세일즈를 예산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사대가 있으면 사대나 교대가 있으면 거기 가서 그 아이들한테 한 달 가지고 교생 실습이 되겠습니까? 우리 1년 내내 시켜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청문제의 돌파구를 찾으신 거예요. 실제로 많은 도움을 애들이 받고 나중에 애들이 그 선생님 2학기에 한 분은 발령대기 선생님은 대전으로 이제 발령이 나서 아쉽게 작별을 했던 그런